하나 줘지면 이제 두 배로 조져줘야지. 그치? 아파요. 문법이에요? 예? 제가 안 들고 왔니? 아니요. 문법이에요? 예. 저기 누나 이거 했지 우리. 아, 페이지는 했지. 어디까지 했지? 몰라요. 빨리 와 빨리. 페이지 집에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잘가. 저희는 38쪽 옆에 밑에 거부터 해야 돼. 아니 저 체크를 그 아니 오. 가방이 없었어요. 내가 그럼 새벽왔어 혹시? 갔다 와? 몰라. 어디까지 했어? 38쪽 밑에 여기 54번부터야? 네. 오케이. 그럼 되겠습니까? 54번 문장 알겠지? 그럴 수 있어, 그치? 응. 자, 나오도록 합시다. 어. 우리부터 문법 나가게 되면 뭐부터 선생님 맨날 체크하고 나가고 있었지? 개념. 개념부터 했어? 선생님이 개념대로 다 했던 부분이잖아. 이제 품절을 찾아야 되지, 그 다음에. 아, 구명분석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순서로 문장을 똑같이 다 진행을 했어. 다시 뭐부터 찾는다 했지? 품사. 품사를 찾고 그 다음에? 구멍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시오씨 혼자서 얘기해 주세요. 뭐 한다고요? 구멍 분석하고 품사, 아니 품사 잡고 구멍 분석하고 해석을. 그렇지. 저렇게 막 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요즘에는 이름을 안 적어요? 이름 적어줘야 돼? 네. 점수에다가 말자로. 그래야 입을 여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너니? 아 앞에 있는 우리지? 맞네. 윤진이가 있었지? 그래. 아니네요. 아까 지원이는 이름 안 적을게. 내가 만약에 지원이 끼고 싶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아 쌤 저거 안 적어주시면 아니야? 네, 1등한테 마이크를 1등은 이제 통대표 한 통만 세번 될거면 주면 안 될까요? 세번 돼? 마이크 얻어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반대로 적어줘야 돼. 아니 그러면 이 친구가 못 먹어요. 근데 저 숙제할 때 저 품사를 안 찾았는데. 몰라. 아, 그건 네 잘못이고. 지금 찾아야겠다. 성환이가 또 약간 깐족파를 받으니까 지안을 적어줘야겠다. 왜 깐족파? 저도 넣어주세요. 저 거기다가 넣어주세요. 지은데. 다음에 지민이랑. 아이. 내가 두 번째. 저 왜 항상 꼴찌예요? 해주시면 안 돼요. 싫어요. 저 왜 꼴찌예요? 왜 맨날 꼴찌야? 저 저번에 꼴찌였는데. 아니 아니야. 자 준비됐지? 빨간 펜 들어주시고. 아 맛있다. 자 시작. 기 대명사. 네. 선타임즈가 부사. 네. 바이치가 동사. 네. 히즈 불격. 네. 핑걸네일스 명사. 그렇지.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사람 55번 넘어갑니다. 자, 더 써니 S가 아니라 더가 간사고. 네. 써니 명사고. 네. 바이치가 동사고. 네. 인이 전치사고. 네. 더가 간사고. 그리고 S가 이스트. 이스트가 스펠링이 달라요? 명사고요. 네. 접속사고요. 뭐가? 엔드가 접속사고요. 네. 세츠가 동사고요. 네. 이미 전치사고요. 네. 더가 간사고요. 네. 그리고 옆에 안 보여요. 웨스트가 명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잡으셨어요? 자, 그래서 he sometimes bites his fingernails라고 해서 문장 품사 다 찾아봤고 구문 분석도 여기서 우리는 M이라고 표시할 안 하고 뭐라고 표시해줄지 궁금하시니까 ADM으로 고쳐놓는 시간 되겠죠. 그리고 동사 뒤에 나온 명사 무엇으로 처리한다? 에? 동사 뒤에 나온 명사 목적어. 보통 목적어로 처리를 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다시 동사 뒤에 나온 명사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치? 자, 그 다음에 in the east 여기에는 그냥 M 처리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ADM 처리를 해줄 거야. ADM이 뭐였지? 부사적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였어요. 즉, 저 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부사적 수식어이기 때문에 ADM 처리해주면 되겠지. 자, 마지막에 있는 in the west 얘도 뭐예요? ADM. 그렇지. 이렇게 고쳐놔주시면 우리 학원에서 하는 구문분석 그대로 고쳐놓은 거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겠지. 됐어? 자, 첫 번째 문장 해석 그대로예요. He sometimes bites. 그냥 때때로 물어뜯어요. 무엇을? His fingernails. 자신의 손톱을 종종 물어뜯습니다. 자, 이거 어떤 사실에 대한 정보? 10번.
습관과 관련된 거. 습관인데 어디의 습관이야? 현재의 습관. 어제도 뜯었고 오늘도 뜯었고 내일도 뜯을 거야. 그렇지? 자, 그런 경우에 계속해서 시제를 반복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반복적인 일은 그냥 무슨 시제로? 현재 시제로 쓸 수 있다. 그렇지? 근데 과거의 습관도 현재 시제로 써? 과거의 습관은 뭐로 써? 과거 시제 써야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왜 현재 시제로 나와있어? 그 언제나 바뀌지 않는 그렇지 그렇지 불변의 진리 바뀌지 않는 사실이란 건 불변의 진리 혹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과거에는 그걸 서쪽에서 떴어? 그럴 리는 없겠지. 근데 그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선생님 저 저런 친구들이 약간 모질란 친구들이야. 그치? 저 그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네 서쪽에서 떴거든요. 이거 속담이 있어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무슨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 이제 속담으로 들어서 평소에 하지 않던 짓을 뭔가를 잘 해냈을 때 이제 하는 얘기들이 있지. 승환이가 책을 갖고 올 때 해가지고 그렇지. 승환이가 지각도 안 하고 책도 가져오고 단어도 손발을 했는데 숙제까지 완벽하게 했어. 그럼 뭐야? 야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아, 이런 일들입니다. 됐어? 네. 자 그다음에 머리를 한 번 감고 아 선생님 머리를 잡아버리고 싶군요. 삭발하세요. 어, 진짜 하고 싶어요? 삭발하고 절에 들어가서 삭발까지는 아니고 다시 숏컷을 하고 싶은데 귀찮아. 민머리 민머리래요 선생님. 다리카락만 미는 건 좀 제가 못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서 숏컷으로 밀어보고 싶은데 뭐 밀고 있어요? 지금 뭐 밀고 있어? 8월달이 지나면 밀어야지. 숏컷보다는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긴 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귀찮아. 머리를 빨아야 되잖아. 난 머리를 그냥 대충 감고 끝내고 싶단 말이야. 머리를 빤다고요? 어 너는 머리 감는데 5분도 안 걸리잖아. 시윤아 머리 그냥 바바박 하고 바바박 말면 끝나지. 예. 지원이도 머리 감고 말릴 때 시간이 뭐 30분씩 이렇게 걸려? 바바박. 아니지 그냥 머리에 물딱 묻혀놓고 샴푸 바바박 하고 또 바바박 헹군 다음에 그 수건으로 바바박 하면 끝나지. 그치 시윤아 5분이면 끝나지. 그치? 근데 내 정도 이제 우리 정도의 머리 길가지면 어떻게 돼? 머리를 이렇게 뚝비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계속 머리를 하나씩 하나씩 빨아줘야 돼. 머리카락을 거의 빨리 하든 빨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끝나면 못 해야 돼? 다시 이거 헹굴 때도 뚝비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을 또 소중하게 헹궈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수건으로 찹찹찹찹찹 하면서 물기를 계속? 드라이. 와 드라이 해도 안 말라. 한 드라이만 40분 걸려. 안 끝나. 저 그거 목욕에 머리를 감고 나오면 한 시간이 지나도 그래! 맞아! 저 말이 정확해! 그래서 샤워가 안 끝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샤워하면 들어가고 아, 맨날 이러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근데 선생님 진짜 중고등학교 때 너무 귀찮은 거야 그게. 어 너무 귀찮아서 중고등학교 때 그냥 아 머리 자를래? 들어가서 우리 엄마 내가 단발로 자른 걸 줄 알았나 봐. 근데 가가지고 미용실 그때 쇼컷도 사람들이 거의 안 했거든? 여자들은 쇼컷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 가가지고 밀어주세요. 발가락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밀어주세요. 학생 괜찮아? 그냥 남자애들처럼 깔끔하게 밀어주세요. 약간 이래가지고 발가락 잘 밀고 다녔어요? 아니 진짜로 이렇게 삭발했다고요? 어? 아니 이렇게 말 이 정도 머리. 어 지금 지원이보다 좀 더 깔끔하게. 더 이제 짧게 이렇게 브랜드하고 다 있어. 더 짧게요? 어 약간 깨끗하게 잘 밀었어. 뭐? 네? 약간 그랬는데 시윤이 머리 이렇게 어 시윤이처럼 밀었지. 저 짝파이. 머리를 이렇게? 응 저도 진짜 편한데? 뭐요? 어 저 머리 지원이 머리랑 시원이 머리 머리를 감고 말리는데 5분밖에 안 걸려. 그럼 하하! 이렇게 할 수 있는 누구 아니에요? 밖에 그렇게 감을 수 있겠니? 엄마? 그렇게 감을 수 있겠니? 형 잘생겼어요. 지는? 나는 이미 인정했어. 아 그래? 할 말이 없는 거. 수업시간에 이름을 남겨버린 거야. 왜 이렇게 저승이 빠른 거야.
쟤보다 준이가 더 적응이 빠른데. 조용히 해. 입 닫자. 입 닫자. 떠들면 서성만. 검은 문서 해야 되겠지? 검은 문서.
아이가 주어 보여. 리뷰가 인사 보여. 마이 데일리 투두 리스트가 목적인가요? 네. 인 마이 플래너가 발을 구수 오씨가 아니라 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3 아 오씨 오씨 딸 아 동안이 인 마이 플래너까지가 ADM이고요. 네. 에브리 나이트 ADM. 네, 맞습니다. 어, 완전 처음 웃기다. 자, 다음 사람 해서 I review my daily to-do list. 나는 재검토한다 나의 숙제 리스트를. 어, 내 할 일 목록을 in my planner. 내 플래너에서. 어, 플래너 계획서에서 아니면 그냥 플래너 하셔도 돼요. 우리 어디 쓰니까 내 플래너에서 every night. 매일 밤. 그렇지. 이거 왜 현재시제 써줘야 돼? 그럼 저거는 반복적인. 그렇지. 반복적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복적인. 예. 제가 말을 좀 그렇지. 말을 하셔야 돼요. 반복적인 습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지금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이렇게 밝혀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언니. 오케이. 좋아. 그 다음 사람. 거가 관사고요. 예. 찌찌가 명사고요. 예. 이니 전신하고요. 네. 타인이 명사고요. 네. 리스트가 동사고요. 네. 라인이 명사입니다. 네. 다음. 스티치 타임이 주어고. 자, 멀리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될때 짧게 갑시다. 땡땡이죠, 땡이죠. 스티치가 주어. 네. 왔다. 누가 왔어? 아, 자, 그 다음에. 스티치가 왔어.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인타임은 AM 아니에요? 아니, 이건 AM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시간적으로 들어가 있는, 어, 속상에서 들어가 있는 친구라서 AM 처리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잘하셨고, 지금 어둥지둥하고 있으니까 버리고 그 다음 사람 할게요. 해석해주세요. Stage in time, same time. 어, 한 바늘이. 시간 분리 살릴 수 있어요? 3 한 바늘이 어 한 번에 바느질이 9분 시간을 올릴 수 있어? 땡! 다음 사람! 한 바느질이 네 9번 깨매는 걸 살린다. 그렇지. 근데 인타임을 해석 안 했잖아. 한 번에 바느질인데 인타임 시간에 시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그 한 번 깨매는 시간이 9번에 땡! 다음! 한 땀에 땀에 정확한 바느질이 아홉 바느질을 살린다. 정확한 바느질 없는데요? 땡! 아! 그렇지! 네! 잘못났어요! 나이스! 자, in time 뜻이 뭐예요? 제 시간 그렇지, 제때에 라는 뜻이 있어요. 제때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필요한 정체 순간 적절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적절한 거랑 정확한 거랑 비슷해요. 아, 한국어를 못하는 걸 이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구나. 아, 한국어에 문제가 있네요. 자, in time이라는 것은 적절한 순간, 즉 제때의라는 뜻이 있어요. 제때에 한 번의 바느질이 아홉 번 바느질할 것을 막아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했어? 호미로 막을 거 늦추고 있으면 가래로 막아야 된다. 즉 작은 일로 막을 수 있는 거 냅두고 방치하면 더 커진다라는 거겠지. 무슨 민이랑 빨리 지겠어 못했어. 아, 적절하게 병원에 한번 딱 가면 되는 걸 나중에 묵히고 있다가 대형 병원 가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잖아. 즉 적절한 순간에 맞춰서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겠지. 맞아, 가야 돼. 정말 시간이 안 나네요. 파이팅. 뭐라고요? 시간이 안 나요. 약병원 가면 되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쌤이 단순 시제에서 현재 시제 말고 과거 시제랑 미래 시제도 설명했니? 개념 필기에서? 과거까지 했었어? 미래도 안 했구나. 미래를 안 했었어? 그러면 일단은 개념 필기를 약한 버전을 조금만 하고 시작해볼까? 아, 근데 왜? 아, 안 돼. 아,
이제 이거 가져줘서도 이거 플러스. 자, 시제 몰라. 시제 체크해 볼 수가 있겠지. 자, 시제가 뭐라고 그랬었지, 얘들아? 시간에 대해서 그랬지. 다시 시제가 뭐라고 그랬지? 시간에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어. 제도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할 수 있지?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어. 다시 제도가 뭐였어?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네. 그러면 모든 언어의 규칙이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모든 규칙을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는 없어요, 절대. 그렇다면 영어에서의 시제는 몇 가지? 12가지 시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영어의 시제는 12가지 시제가 있었고요. 이 시제를 크게 나눠주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했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랬어. 그걸 크게 나눠봤을 때 뭐가 있다 그랬지? 단순 완료시제와 완료시제 진행시제가 있었다. 써야 되지. 그렇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는 안 보여요. 기다려. 자, 이렇게 써볼 수가 있었네요. 단순 시제가 뭐였지? 단순한 시제. 단순한 시제. 과거, 현재, 미래. 다른 시제의 영향을? 안 받아요.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 시제가 바로 단순 시제였어. 그치? 그래서 다른 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단순 시제였고요. 완료 시제는? 우리나라 말에 있는 거랬어? 없는 거랬어? 없어요. 우리나라 표현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쉬운 거, 완료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보면 우리는 이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해. 완료라는 말을 어떤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컴플리트. 까지라는 말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됐어? 완료하면 까지입니다. 완료가 뭐라고? 까지. 다시 완료? 까지. 대답 요즘 왜 이렇게 제대로 돌아다니는 게 없지? 완료? 까지. 다시 완료? 까지. 완료? 까지. 너 그게 안 해, 완료? 까지! 완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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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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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현재 완료는 언제까지야? 현재까지. 그래. 과거 완료지. 과거까지. 그렇지. 그럼 현재 완료는 다시 언제까지? 미래? 현재까지. 다시 현재 완료 언제까지? 현재까지. 그럼 현재에서 시작한 일이 현재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현재까지. 너 그럼 내가 여기까지 끼워볼게 하고 뻘짝 하고 제자리 끼게 할 수 있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 이런 표현. 희은아, 국어학원을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국어학원 다니고 있는데요? 그럼 다른 학원을 가야 될 것 같아. 약간 국어 능력에. 자, 제자리 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뛸게라고 표현을 해야 돼. 제자리 뛰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치? 여기까지 뛸게라는 표현은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야. 시작하는 지점이 있으면 어디가 있어야 돼? 저기까지 가서 끝나는 지점이 있어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현재에서 끝나려면 시작한 건 언제여야겠어? 거에서 시작을 한 거겠지. 됐습니까? 승환이가 승순이랑 헤어진 사실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지금까지 일어난 일. 현재까지 그게 무슨 시대? 현재 완료 시대. 미안해. 자꾸 우리가 승순이를 소환해서 어쩔 수 없지만 현재까지라는 말 현재 완료 시대였어요. 근데 이유 알았으니까 있는도. 자, 그래서 진행 시대를 가보도록 할게요. 진행 시대 어떤 시대? 진행하는 시대. 우리나라에 없는 시대. 그 순간. 저번에 했던 거면 선생님이 한 말 그대로 똑같이 네가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이윤이의 수업과 진행하실 수 있는 거죠. 와. 어머니가 얼마나 한대요. 자, 그래서 단순 시제부터 시작해서 진행 시제까지 여기까지가 영어의 열두 시제를 나눠주는 가장 기본이었어.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 단순 시제였지. 단순 시제에 뭐가 있었지? 현재. 과거, 현재, 미래. 과연이. 이렇게를 배웠었네. 그럼 현재 시제 우리가 동사를 보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네, 알아차릴 수 있었어. 동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동사 원형. 플러스 S. 일반 동사일 때 동사 원형이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네. 그 다음에 MRE. 비동사. 비동사일 경우에는 MRE
MR이지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자 현재 시제의 모양으로서 비동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MR이지를 쓸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AR 플러스 S나 ES, ES는 S가 3인칭 단수일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일반 동사일 때는 동사 원형을 쓰거나 동사 S나 ES를 붙여줘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었고 현재 시제를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지? 현재의 습관. 아 현재의 습관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또?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 과학적 사실, 습관, 경험, 일반적 사실이 나와 있을 때 현재 시제였지. 자 그리고 많이 쓰진 않지만 여러분 수준에서 헷갈릴 수 있지만 선생님이 하나 설명을 해줬던 게 또 하나 더 있었어. 뭐였지? 무슨 동사? 일반 동사? 가구동사. 수요동사. 왔다 갔다. 왕래 발작 동사. 그렇지.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어. 다시 무슨 동사? 왕래 발작 동사가 있었지. 왕래 발작이 뭐였어? 왕래. 왔다가 갔다가 발착. 출발하고 도착하는 동사들이었어. 그치? 인차가 몇 시에 출발할 거다. 인차가 몇 시에 도착할 거다. 막 이런 게 있죠. 자, 그런 애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뭐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현재 시제. 그렇지. 현재 시제 쓸 수 있어. 누구 대신에? 과거. 미래 시제 대신에겠지. 그치? 왜? 기차가 출발할 거야 라는 얘기는 지금 출발했어 안 했어? 아는 지금 앞으로 출발 몇 시에 출발할 거예요 라고 이제 예정표에 나와 있는 거잖아. 자 근데 큰 이상이 없는 한 기차는 어떻게 될 거야? 출발하겠지. 그래서 아 얘는 큰 이상이 없으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내 현재 시제를 쓰겠다 라고 해서 왕래발작 동사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쓰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과거 시제에 나와 있을 때 동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 할 수 있지? 워즈볼. 비동사일 때는 비동사일 경우에는 일반사나 월 일반사 원형에 동사원형에 이게 아니면 지 그렇지. 동사 이디를 붙여주거나 불규칙 변화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선생님 비도 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과거 시제를 쓰는 경우 어떤 경우? 과거의 습관. 과거의 습관. 과거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 속사적 과학적 사실.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 아 승관아 무조건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을 현재 시제를 한 것 같은데 맞죠? 자 과거 시제 쓰는 경우 어떤 경우?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이 있을 경우에 과거 시제겠지? 그럼 과거 시제를 알려주는 힌트 부사가 있어. 힌트 뭐가 있었지? 문장 속에 힌트를 넣어주기도 해. 과거 시제 써 이런 식으로. Yesterday. Yesterday 좋아요. 그럼 Tomorrow? Last night. 다음에 맞아요. Last night, last week, last month, last year, 또 땡땡 ago 그렇지. Two weeks ago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2주 전에 말이야 승환이가 공원을 걸어가는 모습을 마음을 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문장 써줄 수 있고. 승준이 형. 승민이 형. 다른 다음 또 보이소 또 before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또 in plus. 인플루언스. 진짜 재미없다. 봐봐요. 아니다. 순간 인플루언서가 너무 잘하는데. 자, 그래서 다시 인플루언스 과거형과 같은 표현이 나올 때겠죠? 됐습니까? 어, 그 다음에 뭐 인플루언스 주어 과거동사가 나왔을 때.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그래. 나때도 말이야. 맞아. 어? When I was 나때예요 그러면. 어. 이게 When I was blah blah는. 이제 라떼 영어식 표현이겠죠? 선생님 선생님 라떼 좋아하신다. 저 우유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 미래 시제 갈게요. 미래 시제는 동사가 어떻게 되겠지? 비가 없고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해주셔야지 조동사라고 이야기하시면 모든 조동사가 다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 미래 시제고요. 자 will의 내용은 누가 있었어? 뭐 할 거다. be able to. be going to. be able to 뭐 할 수 있다. doing it. 자 그래서 be going to가 될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 예? 아니 뭐뭐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기서 be able to라고 얘기해주세요. 어, 서로가 이제 서로의 말에 대답해주지 말고 나의 말에 대답을 해주세요. 예, 서로가 서로의 말에 답습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비고잉트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비동사의 모양 고정이야? 아니겠지. 그럼 비동사의 모양 어떻게 써줄 수 있어? 이즈. 주어를 확실하게 해서 MR 이즈 쓸 수 있겠다. 됐어? 그 다음에 미래 시대를 알려주는 힌트도 있어요. 뭐가 있지? 투모로우. 그렇지. 어제만 나왔으면 미래 시제인 내일, 투모로우. 내일 퓨처.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말고도 사실은 더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기는 한데 아직 그래도 수준에서 많이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진행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준에는 나왔고 지능시대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능시대에는 뭐가 있었지? 비고잉 투. 지능시대가 비고잉 투였을까? 과거지능, 현재지능, 미래지능. 그렇지, 잘하셨어요. 지능시대에는 또 과거지능이 있었고 현재지능도 있었고 또 미래지능도 있었지. 그럼 지능시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V-I-N-G야? 그럼 V-I-N-G가 지능시대였어? 시제인데? 동사인데? ING는 동사 취급할 수 있었어? 아니잖아. ING 혼자서 동사 취급 안 된다며. 그럼 뭐였지? B-I-N-G 플러스 다른 동사와 함께 ING를 써주는 거였지. 그렇습니까? 여기서 진짜 의미를 담당하는 친구는 누구예요? 아, ING에 분명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실질적 해석을 할 때 왜 의미를 담당하는 친구고요. 그럼 B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렇지. 얘가 이제 하는 것들은 ING 혼자서는 동사 역할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된다고 배웠지. 그러니까 누가 너무 떠오면 안 되잖아.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해서 나오는 역할인데 얘가 그냥 나오기만 하면 재미가 없겠지. 그래서 얘를 통해서 뭘 표현해 주지? 시제. 시제도 표현하고 또 부정문을 만들거나 의문문을 만들 때 활용해 주는 친구가 비공사겠죠. 됐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그러게 말이야. 그냥 좀 가만히 있지. 그치? 나는 그럴 수 있지. 원래 약간 이렇게 오지랖이 많은 애들도 세상을 바꿔줘요. 그쵸? 여기까지 됐어? 아니요. 시제가 나와 있으니까 시제를 누굴 통해서 표현을 해줘? 비동사를 통해 표현을 해줘야겠지. 비동사의 과거 시제는 was were. were을 써주고 뒤에 누구 합쳐줘야 되지? we, I, 동사에 ing 붙인 거. 뭐 eating, talking, taking, swimming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시제는 뭐라고 어떻게 생겼어요? MRE 플러스 VIN. 그렇지. MRE가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미래 진행 시제는 will be ing. 이때 비동사의 모양은 다른 걸로 바꿨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조동사 뒤라서 비동사의 모양이 be라는 형태로 꼭 봐야겠다. 됐어?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 시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모양 체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건 사실 무슨 시제야? 완료 시제. 완료 시제예요. 근데 여기에서 해봐야 되는 건 그냥 완료 시제의 여러 가지 용법들을 해봤자 그대들한테 너무 힘들고 아직은 머리에 안 들어갈 거라서 완료 시제의 용법이 완경 개결에 대해 구분하는 법을 우리 지금 하지는 않을 거야. 그걸 깊하게 하지는 않고 그냥 저런 모양이 있구나 이 정도만 체크를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완료 시제 어떻게 생겼어? 네? ED? PP? PPP. 햄? 그렇지, 고마워. PPP가 수정태일까? 예. 자, PP가 뭐였지? 과거 분사라서 얘네 규칙 변화를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냥 동사에 ED를 붙여도 똑같이 PP를 치르면 돼요. 그치? 하지만 굳이 PP를 써주는 건 IT, IT 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ABC형 완전히 동사와 분리식으로 다 다르게 변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세 번째 모양 PP를 써라 라는 의미로 체크를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럼 완료 시제에도 뭐가 나와 있을 수 있지? 네? 무슨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그렇지, 그렇지. 아니, 과거 현재는 또 왜 있는 거죠? 예?
그게 더 건강해지 않을래요? 어, 그럴 수 있죠. 세계신문. 남의 나라 말이라 그래요? 남의 나라 말이라. 우리나라 말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문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문법 파괴되어 있는 거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예외가 많은 언어야, 참고로. 엄청 힘든 언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어 어려워요. 한국어 어려워요. 차라리 그럴 거면 미국인으로 태어나서 좋았을 네가 선택할 수 없는 거야. 그래야 되는 명령이. 그랬으면 왜 소원을 빌지? 아, 내가 삼성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지금쯤 약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아이, 그건 아니죠. 왜? 야, 그걸 바라는 거나 미국인으로 차라리 태어났으면 이렇게 바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미국인으로 태어났으면 거기서 더 애플 회장님. 그럴 수 있죠. 일론 머스크가 나도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 일론 머스크. 아, 그럼 갈 거니까. 마스크요. 갈까? 자, 광어 말이랑 가면 어떻게 생겼어? 뭐? 외국이요, 뭐 혹시 지금? 헤드피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해브라는 동사의 과거 시제이니까 해. 자, 그 다음에 현재 말이라는 have 혹은 having had. 성환아, 네? 절대 어디 가서 렉스칸 많이 먹다고 말하면 안 돼. 저희 광고하고도 안 돼. 성환아, 김정환 선생님한테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렉스칸에 진정한 쌤이라고 있다고 했는데 안 돼, 안 돼. 진정화? 아니, 김정환 선생님이라고 있으신데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그 다음에 미래 시제. 아니, 미래 완료. Will? Have we have? Will have. Will have. Will have. Will have. Will have. Will have. 그래서 PP 좀만 더 버티자 김정아. 탈출할 수 있다. 이 소아마 같은 녀석들로도 탈출할 수 있다. 다음에 저희랑 걸리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조용한 애들이랑 걸리면 괜찮잖아요. 너 아니잖아. 네? 저 조용한데요. 예? 아, 저 조용한 학생.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용하고 있어. 이게 뭐야, 약점이잖아. 파이널 라운드. 게스트 노트의 약자. 아, 뒤였어. 게스트 노트요? 게스트 노트. 아, 저 그리스 숫자 IV 그거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자, 그래서 약간 됐어, 안 됐어? 그리고 쌤이 아까 완료라는 건 무슨 말로 바꿔서 생각하고 싶다고 했지? 까지. 까지. 그러면 과거 완료라는 건 무슨 말이야? 과거까지. 과거까지. 현재 완료는? 까지. 현재까지. 현재까지. 미래 완료는? 까지. 이제까지요. 아, 진짜. 조용하다. 생각을 좀 하고 얘기해. 알겠지. 여기에 달아놓은 게 뇌가 돼야지 한두 부가 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시간이 왜 없어요? 뇌가 없으면 안 돼. 자. 며칠도 없어요. 알리지 마.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왼쪽. 왼쪽으로 가야겠지. 이렇게 폭 했네. 그럼 과거보다 이전을 뭐라 그래? 과거, 과거선. 과거선을 뭐라 그래? 과거 전과. 전과야? 전과. 과거 전이니까. 과거선을 뭐라고 하게? 전과. 과거전. 전. 자, 이게 용어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거든. 문법 용어들이 상당 부분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와서 되게 일본식 표현이 단체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알겠지? 과거? 그래서 뭐냐면 대과거라고 해요. 대과거요? 대과거? 근데 제가 야이예요? 아이요. 저 왜 야이는 거? 눈이 눈 심심해서 그래. 자, 그래서 다시 과거 이전을 뭐라고 한다고? 대과거. 어, 대과거라고 한다 그랬어. 알겠지? 그 다음에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과거 이전에 일어난 일이 과거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게 바로 과거 완료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현재 완료는 어디에서 끝나야 돼? 현재. 현재에서 끝내야 돼. 지금 시작점이 어디겠어? 현재. 현재에서 시작한 게 현재에서 끝나? 네. 과거. 그렇지. 그럼 여기 어디까지에서 시작한 게 현재까지 영향을 미쳤다. 아니가 어제 헤어진 게 지금도 헤어져 있는 상태다. 그렇죠. 소리 목소리 아니에요? 네, 목소리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괜찮아, 승순이가 있잖아. 부인하지 말고. 자, 미래 완료. 자, 미래 완료라는 건 언제까지? 미래까지. 미래까지. 현재부터 미래까지. 그만. 자, 미래까지 됐으니까. 아, 그럼 미래까지라는 건 시작점이었다. 근데 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그쯤이면 끝날 거야라는 거겠지. 이렇게 되는 개념들이 정답 완료 시제 개념입니다. 선생님.
그럼 현재가 되겠지. 과거에서 일어난 일이 약간 그러니까 시작 시점이 미래는 애매하긴 하네. 그렇게 얘기를 잘 선생님 아, 만약에 그래. 이런 건 안 돼요? 야, 나 지금부터 막 이렇게 1초 이렇게 하면 1초 지났다고 이제 나 저 아까 전에 이런 거 말했어 이렇게 말했어.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렇게 치사하게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렇지? 자 그리고 보통 미래 완료를 쓰는 건 그런 거야.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이제 지아가 해외 여행을 가기로 한 거야. 이번 결과하게. 근데 지아가 지금까지 알고 봤더니 마다가스카르를 이미 세 번을 갔다 왔어. 근데 지아가 이번 겨울방학에도 마다가스카르를 간기로 한 거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 아, 나 이번 겨울방학 여행 가면 그때쯤에 한 네 번째 간 건데, 마다가스카르. 얘기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미래 완료야. 지금까지 이번 잘났지 약간 완료신의 표현들이 다 그래. 너 코끼리 본 적 있니?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다 완료신의 나중에 완경 계결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고 하는 네 가지 용법 중에 경험이라고 하는 데가 좀 재수가 없어. 약간 스쿠버 다이빙 해본 적 있니? 아 나 도쿄 몇 번 갔다 왔어. 약간 이런 표현들 있지. 이런 애들이 경험에 들어가. 현재 완료해서 나중에 이거 팁을 알려줄 거야. 그치? 됐어? 여기까지 확인했냐? 네. 영화 봐요. 나가. 내 필기 이게 끝이에요? 몰라, 진짜 나가보다가 더 할 수도 있어. 제가 뻔뻔한 거 제가 안 뻔뻔한데요? 거울 봐. 거울을 봐, 진짜. 자, 페이 칠러 제일 뻔뻔한데. 이번에 양심은 나밖에 없나? 자,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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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선생님이 제일. 예? 선생님 제일. 예? 선생님은 제일 양심이 많으십니다. 그치? 선생님 반어법 반어법. 아름다우십니다. 예, 감사해요. 반어법. 너무 아파. 3, 2,
끝났어요. 컷. 끝났어요. 컷. 미리 조동사. 글씨가 성원처럼 써졌어. 미리 조동사 보다. 수동사 동사고. 네. 다 맞구나. 뒤로 꽉 빠지는 거 아니야? 빨리. 어. 마이가 소유격이고 뉴 스니커스. 아니야 하나씩. 뉴가 A. 네. 스니커스 명사. 네 이거. 넥스트 명사. 아 아니라 A. 타이밍이 명. 많이 졸리신 거군요. 피곤해요. 자, 그랬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문장 성분 다시 한번 체크해주면 I charged my cell phone. 여기까지는 문장 성분 지워서 문장까지 잘 나와있어. 그치? 자, 그럼 yesterday라고 하는 거 그냥 M이 아니라 우리 뭐라고 써주지? AM 이런 거 쳐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문장 나와있는 거 이거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도 I may show you my new sneaker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 next time 얘를 뭐라고 처리할 수 있어? ADM 뭐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놓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 자체가 나의 새 운동화가 될 수 있어 없어? 너를 가지고 내 새 운동화를 만들어버릴 것이다.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대사, 그때 조동사, 명사, 명사 나와있으면 얘네 같은 거 아닐 경우 몇 형식? 다 형식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주어동사, 명사,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끼리가 같은 관계가 아닐 경우 몇 형식? 다 형식 처리, 주어동사, 아이디어 처리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문장부터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I charged my cell phone. 나는 뭐 했어? 휴대폰을 내 휴대전화를 충전했어. Yesterday. 어제. 약간 독특한 놈이에요. 자, I will show you my new sneakers. 나는 보여줄 거야. 너에게 나의 새 운동화를 주문한 next time. 다음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어? 자, 다음. 미스컴 변사. 어트 동사. 연애 변사. 소셜 스터디스 변사. 라스트 형용사인데 부사 제곱이. 예? 아닙니다. 형용사고요. 세메스터 명사. 네. 그럼 저는 61번 부문 분석을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나는 미스 강의 주어고요. 네. 다시 동사고요. 네. 어스가 아이고요. 네. 소셜 스터디가 디오예요. 네. 그리고 라스트 세메스터가 ADM입니다. 납작. 그렇습니다. 얘들아, 첫째 원형 뭐야? 탑티치. 그렇지. 불규칙 번호. 그렇지. 자, 다음 사람. Mr. Kang, turn on the social settings. 아, 3, 2, 미스터 Kang은. 미스터야? 야, 정표를 바꿔버리면 어떡해. 야, 정표를 바꿔버리면 어떡해. 1절만 알았지. 미스터 Kang. 강 선생님 하시면 좋아. 가게. 가르쳤다. 우리에게. 사회 공부를? 사회 과목을 가르쳐 주셨다. 저번 학기에. 네. 승인아, 너무 느려. 이 짧은 문장이 지금 해석이 되는 게 그냥 앞에서부터 쭉쭉 자연스럽게 강 선생님이 가르치셨어. 우리에게 사회 과목을 지난 학기에 하면 되는데 강 선생님은 가르쳤다. 우리에게 사회 과목을 지난 학기에 너무 느려. 맞지? 영어를 자꾸 느리게 보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 가서 크게 에러 사항이 생겨요. 알겠지? 빠르게 갑시다. 틀리더라도. 자, 다음! 3! 2! 사람 죽어. 두 동사. 왜 AD. 온 전치사. 더 관사. 이그잼. 맞죠? 이그잼. 명사. 투모로우 부사. 키 대명사, 스터디드 동사, 할드 A, 폴 전치사, 입 명사. 한자가 뭐라고? 3. AD. 와우. 폴 전치사, 입 명사. 땡!
선생님 지금 왜? 시윤이가 볼펜도 줬어요. 그럼 그만 일러. 잠깐 나 미끄러졌어요. 아 좀 만져줘. 3 틀려라. 2 틀려라. 잠깐. 1 지금 왜 저래? 오 빨리 말을 안 해. 네 이거 컷. 1 대명사. 네. 아니. 와 이거 야. 명사? 네. 데이즈가 그 명사. 됐습니까?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인간에 해당하는 것 둘 다 어떤 분사? 둘 다 동사. 동사였고 얘는 조동사랑 합쳐진 놈, 한 놈은 그냥 불가만 쓰인 놈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다음 사람. 아이가 주어. 응. 근데 테이크랑 윌 테이크 중에 하나 골라서요. 응. 윌 테이크가 동사. 맞아요. 몰라, 그 다음에. 빛깔이 동사 자리야, 그치? 어, 월크가 자 3 2 목표고 예. 오 인더파크 이긴 네 This day 이긴 네 안 뺏겼어. 됐어? 자 얘들아 그럼 거즈를 해볼까? 나는 눈 감고 거즈를 해볼게요. 정답을 골라볼 거야. 준영 감아주시고 남들 찾아 참고하지 마시고 치사하게 손들어가지고 방어무시라고요. 자 눈을 감고 손을 들어볼게요. 나는 테이크가 정답이다 손. 어, 내리시고 나는 윌 테이크가 정답이다 손. 내리시고 자 눈을 떠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이 문장에 힌트 되는 게 뭐가 있지? 디스데이즈가 뭐네? 밥 먹기도 하다. 어? 테이크다. 디스데이즈가 뭐야? 이날 어 요즘에라는 거겠지. 아~ 요즘에라는 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 현재 반복적인 일 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겠지. 테이크. 그러면 테이크가 맞아요? 왜 테이크가 맞아요? 테이크. 테이크가 맞는 거겠죠. 맞아. 반복적인 일들을 표현을 할 때는 현재 시제를 활용해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나의 습관들 보여줄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다 풀어놓고 지금 디스데이즈 체크 안 해도 틀린 거잖아. 맞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왜? 테이크를 찾는 사람 몇 명이에요? 안 알려줄 거예요. 자, 됐지? 자, 다음에! 자, 여기에서 해석이 안 되어 있죠? 해석 가볼게요. 다음. 누구냐? 건트, 건트, 건트. I take a walk. 저 맞죠? 나는 걸었다. 산책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걸었다가 아니라 take a walk. 산책을 한다죠? In the park. 공원에서. 공원에서. These days. 시간 끌어요. 요즘에. 그렇지. 요즘에. 요즘에. 아, 야. 다 클라우디가 에이디? 에이디.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에이디. 웃으시고 좋아하세요? 에이디가 아니고 넥스트가 아니고 내가 네 그럼 이제 둘 다 동사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냐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잘하셨어요. 그 다음 세럼 이시 주어고요. 이거 빈칸이 동사 클라우디 뭐 보아 and probably next Monday까지 ADF 땡인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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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나이스 저 클라우디 and probably 레이니가 보 그렇지 next Monday가 ADF 네 아 이렇게 가주셔야겠죠. 사이라인을 발전의 ADM으로 가루를 찾을 수는 있지만 수만아 약간 실망한 거 지민이보다 한참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각을 안 해. 엔드가 나오면 선생님 우습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랬지. 자 엔드가 나오면 선생님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 등이적 복사니까 누구를 연결하고 있냐. 그치? 병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단어랑 단어를 연결을 하는 거지 병렬을 연결하고 있는 거지 뭘 하고 있는 엔드를 잘 찾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 엔드는 누구랑 누구를 연결하는 거야? 지금 클라우디를 하고 레이디라이팅이에요. 형용사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형용사 연결하고 있다는 건 단어야 부위야 절이야? 단어죠. 그럼 단어끼리 연결하는 형용사랑 연결했습니다. 다시 형용사 연결한 건 단어야 구야 절이야? 단어랑 단어를 연결을 하고 있는 거겠지. 구랑 구 연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지? 그럼 단어랑 단어 연결을 그냥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비동사 뒤에 나온 형용사니까 뭐 지금 하시면 되겠네. 됐어? 수만아 이걸 네가 더 잘 떠올렸어야 돼.
지민이는 선생님이랑 수업 본지 아직 몇 회가 안 됐어, 그치? 승원이는 선생님이랑 수업 본지 꽤 몇 달이 됐어, 그쵸? 그러면 엔드가 나와있을 때, 아, 선생님 저거 누가 틀려요가 아니라 네가 틀리고 있잖아요? 맞지? 그럼 여기에서 엔드가 누구를 연결하는지, 벗이 누구를 연결하는지를 네가 더 잘 찾아야 돼. 알겠죠? 지민이 점수 줬나? 줬어요. 줬어요. 아까 1점이었어요. 아, 그래? 예. 자, 그러면 눈을 감아보시고 또 거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만 주시고. 자, 나는 워지 다손. 아, 이거. 나는 우유비 다손. 그렇지, 내리시고. 자, 여기서 너무 쉬웠어. 정말 뭐지, 얘들아? 우비. 1비였어. 왜? 넥스트 브론데이. 얘가 넥스트 블라블라 하는 표현이 언제를 알려주는 거? 미래를 알려주는 거였으니까 니네 이러고 근거 찾으세요 하면 어디에 박스 치면 되는 거야? 넥스트 먼데이에 그냥 박스를 쳐놓으시면 되는 거야. 엄마는 했어? 어, 그러니까 이거 해석으로 좀 다음 사람 넘어가 볼게요. It will be cloudy and possibly rainy next Monday. 이거 아니 그 어디까지 예정이었나요? Rainy까지. Rainy까지요? 3 펄트리를 2 1. 다음? 그 구름과 비가 많은 양 비가 내릴 것이다. 많은 양이요? 땡! 다음! 많다. 3 2 1 구름이 오고 부분적으로 비가 내릴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에. 네, 맞습니다. 많은. 자, 그래서 partially 이라는 건 부분적으로 맞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오, 지금 그 친구나 누구를 해석하지 않고 잘 넘어가줬지? 2 이제는 생각하지 않고 잘 넘어가줬어. 근데 이거 해석 안 한 건 잘한 거야. 왜? 미인칭주어. 그렇지. 미인칭주어였어요. 미인칭주어가 뭐였지? 그 뭐냐. 장소 시간 어쩌고 할 때는. 날씨. 뭐였지? 날씨나? 날씨나. 날짜. 계절? 날짜? 시간, 요일. 명함. 명함. 시간. 거리.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나올 때. 어, 날씨 거게요. 날씨 거게요면 이렇게 체크를 해보자면 날 상황이 있지 않아요? 날씨나 무게 날짜 곳이 시간 거 위개개절 개개냐? 요 개절 명함 무게랑 뭐 무게랑 상황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빼놓고 제일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체킹을 할 거고. 수인아 지금 무게랑 상황 얘기하게 너 지금 날씨 거기 이렇게 했어 못했어? 날씨 거기 그치 계절.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속하는 이야기예요 그치? 이런 얘기를 받아오실 때는 반드시 누굴 쓴다? 비인칭주어 이를 쓴다. 그럼 비인칭주어는 해석을 한다 안한다? 해석을 하지 않는다 라고 체크를 해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다음 세럼 3 아이가 대변사고요. 아이가 수역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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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가요 아니죠. finish 손
내리시고. 자, 쉬었어요? 정답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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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투어라고 뭐가 좌우를 거죠. 얘가 둔 거야, 그치? 금과 박스까지 쳐놓으시는 습관들이세요. 자, 다음 해석하고 마무리합시다. I finished my homework. 저 누구예요? 너 3 저요? 1 그 나는 나는 숙제를 끝냈다. 네, 2시간이잖아. 두 시간 만에. 어어 시간 놀란. 맞잖아 진짜. 두 시간 만에? 두 시간만. 땡. 희연. 두 시간 전에. 전에. 아. 두 시간 동안 아니야. 억울한 건 땡땡 전에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얘는 두 시간 전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이게 어때요? 됐습니까? 두 시간 동안 끝낸 거 아니야. 두 시간 전에 끝냈다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잘 됐죠? 네. 마이 채점? 아니요. 채점 집에서 숙제. 아.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즉석으로 그냥 바로바로 해보도록 합시다. 숙제 아니었나? 숙제 맞았으면 숙제였어? 아, 한 분 대신 계속. 숙제 아니었는데요? 숙제 맞았어요. 제가 안 한 거예요, 그냥. 그치? 맞아요. 어? 1점 깎아요. 결성이셨잖아요? 예. 그래요. 그치? 자, 그러면 다음 사람. 3. 시가 되는 사람. 네. 한번 말하고 기침하고 한번 말하고 기침하고 목이 아파요. 응. 어? 볼까? 어? 가위 병인? 고양이지고요. 네. 불안한데. 에세이 이제 아니에요. 에세이 그지? 어 나도 변사고요. 어? Right가 명사고요. Right가 네? 어, 너무 불안한데. 어 Right가 명사입니다. Right. 네가 누구야? 뭐라고? 빨리 쉬어. 뭐라고? 어. 오, 불안해. 아니, 아, 불안하네요. 아이가 대명사고 아, 임이 비동사. Getting up 동사. Getting 동사. 네. 다음. 야, 위에 힌트가 다 있는데 그걸 동사라고 하고 있냐? Getting이요. 아, VIND라고까지 말해야 돼. 야, 이건 뭐야, 소라나? 바로 위에 힌트가 있는데 왜 유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 안 나와? 좋잖아. Yes, sir.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업이 뭘까요? 3, 2, 띄울게요. AD. 맞아요. 오! 마스크가 독감 걸렸습니다. 됐어? 축하해요. 그럼 마스크 이거 아니에요?
저희가. 자, 그래서 힘이 스타이핑을 할 때 그는 뭐 하는 중이에요? 아델은 번역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에세이라고 하면 스피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 학교 제출력이면 과제겠지? 그래서 과제를 입력하고 있다. Right now. 지금. 바로 지금. So I'm getting up at 6 a.m. 나는 일어나고 있어요. 몇 시에? 아, 지금 8시에. These days. 요즘. 그렇지. 그래서 I usually get up. 나는 보통 일어나요. At 6 a.m. 아침에 6시에. 지금 얘는 이미 도착하는 습관이고 위에 있는 건 뭐야? 아, 약간 조전해보고 있는 거, 그치? 그래서 뭐 미라클 모닝인지 무식인지 이제 도전하고 계신 분인가 봐요. 뭐? 뭐? 미라클 모닝 요즘 또 하는 친구들 있어요? 미라클 모닝이 뭐예요? 뭐 아침에 뭐 5시에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책 읽고 뭐 약간 뭐 루틴을 만드는 거겠지? 근데 나는 아침 5시에 자라 하는 그건 잘 자거든? 그때까지 깨 있어라 하는 건 잘하는 거 근데 일어나 하는 건 죽거든. 저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에 다시 자요. 어? 아 맞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숙제를 하다가 돌려서 7시에 다시 자요. 오늘도 저는요 아침 6시 50분에 일어나요. 정신은 깨있는데 이불을 그 이게 밀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게으른 거야. 계속 있다가 엄마한테 맞고 깨어나고 아침 먹고 어머님이 많이 힘드시겠구나. 자 다음! 어디에요? 지금 가고요. 네. 네? 얘는 동사랑 look for 전체를 같이 이렇게 부동사 처리할 거지. 그랬을 때 부동사와 같이 연결이 되는 애는 전체가 아니라 부사로 처리해야 돼. 참고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뭐 take care of 같은 애들 나와 있으면 그냥 부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Yes, I'm looking for intern information.
어나 보고 아어나 보고 있어 아니야 어나 정말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어, 땡! 나 보는 중이야 땡! 나는 정보를 찾고 있어 그렇지 정보를 아. 찾다라는 뜻이 있어요 빨리 써야 될 걸 수있나 지금 아할 때가 아닌데 자 나는 정보를 찾고 있어 I'm trying to 사적인 3 2 장소에서 땡! 아! 이제 on private tour 3 거의 등이 해야 돼 이거 경비해야 될 곳에 있는 끝나면 어떡하는데 잠시만요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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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온도 저기 맞죠? 2 맞죠? 예. 아니 맞죠? 아 계속 연기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맞겠지! 사라지세요 제 거죠. 어이, 아, 왜? 왜? 왜요?
here, ADM이죠? 착한 친구. And good son, ADM. 아, 아니에요? This year, ADM. 수인아, 뭐든 무슨 접속사라고 했어? 아니요. 등위 접속사는 문장 안에 끼어들어서 종속절을 만들 수 있었나? 아니요. 어,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는 다른 거였는데 갑자기 쟤네를 목적어 처리할 끼요라는 얘기가 왜 나왔지? 조자야? 아, 예. 아, 망했다. 나 망했다. 아, 나 망했다. 나 망했네. 됐지? 됐어, 됐어. 선생님, 만약에 저기 걸렸는데 저희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단어가 어차피 페널티를 안 쓰게 되는 거는 몰라요. 자, 그래서 마지막 해석까지 얘들아, 2분이 벌써 오버됐어요. 빨리 갑시다. 다음 사람 누구야? 나는 산다 서울에서, 그러나 나는 살고 있다 여기 부산에서 지금 2년에. 그렇죠. 2년에가 아니라 올해라고 해서. 올해라고. 방금 2년에라고 해서. 2년이라고. 자, 그래서 이번 연도 지금 올해엔 부산에서 살 예정이다. 됐습니까? 선생님. 왜? 예스가. 굳이 따지자면 감사사로 체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지? 얘들아, 자습실 넘어가서 문제 시끄럽게 하면 돼, 안 돼? 네. 아이콘 체크하면 돼, 안 돼? 네. 자주기식 채점하면 돼, 안 돼?